서예교실 해소체입니다. 해소체. 해소체 중에서도 부기체. 해소체는 주로 방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딱 뭐가 나 있죠? 자, 글씨를 천천히 이렇게 중봉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중봉으로 쓰는 이유는 핵이 단정하고 맑은 핵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봉중봉 외치는 것입니다. 아주 맑죠? 깨끗하죠? 글씨가. 목은 단순한 검정색이 아닙니다. 아주 맑고 심오한 색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실 때 아주 맑게 써라. 중봉으로 써야 맑은 색이 나오죠. 목색이 탁하고 이러면은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점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하나 둘셋 네 개 돼 있죠. 그래서 좀 변화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하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씩 바꿀 수 있어요. 우선 넘겨주시고 세워서 이렇게 나누기야 세워서 나누기야
계집녀 삼활모 고들정 매울열 뜨거울열 매울열 산해남 본받으셔 제주제 오질랑 오질랑 자, 계집녀 삼활모 고들정 매울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정녀를 사모한다. 그렇죠? 여자는 정녀를 사모하고 또 반대로 대꾸가 되죠. 이자와 이자가 대꾸가 됩니다. 서로 대꾸가 됩니다. 남자는 재주와 어짐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천자문은 일종의 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를 한 구로 하여 또 네 자를 한 구로 하여 여덟 자를 한 년을 이룹니다. 그래서 서로 낱말이 대꾸를 이룹니다. 여자, 남자, 사모하다, 본받다, 고듬과 매울, 이렇게 재주와 어짐 이렇게 해서 서로 대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